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네. 그 모나리자라는 종목하고 네. 이제 나우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두 가지를 소개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모나리자. 자, 모나리자는요, 그 제가 홈런주로 뽑고 난 뒤에 네. 지금 수익률 자체가 3,730원에 매수가 됐어요. 네. 예, 3,730원이면 대략 이 가격입니다. 그죠? 이 가격. 네. 지금 이 날짜상으로 이게 30일이죠? 네. 지난주 제 월요일이면 30일이 아니고요. 27일. 그쵸? 네. 27일이죠? 예, 이때 음봉이 나왔을 때니까 이때 매수가 시초가에 매수가 됐으니까 네. 지금 현재 수익률이면요. 얘가 지금 몇 프로냐면 네. 13.49% 수익률입니다. 네. 홈런주 역할을 제대로 했죠, 그죠? 네, 홈런주 역할을 그렇네요.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제가 뭐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다른 종목과 교체를 좀 하는 측면에서요. 네. 내일 전량 시초가에 차익 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익 실현. 네. 언제? 내일 시초가에. 이길 시초가. 아시겠죠? 더 올라가더라도 저한테 그죠? 전화하셔가지고 왜 올라가는데 팔아냈냐 그러지 마시고요. 네. 13% 정도 드셨으면 많이 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우콤이라는 종목 있죠, 그죠? 네. 나우콤이라는 종목도 좀 여러분들 배가 좀 많이 부르실 겁니다. 네. 나우콤. 오늘도 3%대로 올랐네요. 종가가 11,200원이에요. 자, 나우콤은 제가 그 시초가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11,000원을 설정해드렸어요. 네. 그래 뭐, 지금 뭐 안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그죠? 이틀 전에 팔렸어야 되죠? 이틀 네. 전에. 자, 나우콤 같은 경우는 9,49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네. 예, 9,490원 매수가 돼가지고 수익률이 지금 현재 기준가로 18%입니다. 어, 예, 많이 났죠, 좋네요. 그죠? 네. 홈런주 역할을 이 종목 역시 제대로 해줬다라고 보고 네. 이 종목 역시요. 이길 시초가 네. 차익 실현입니다. 네. 아시겠죠? 18%면 두 종목 가지고 그죠? 뭐 수익 제대로 났네요. 네. 뭐 비중을 그죠? 30% 20%밖에 안 실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계좌에 뭐 엄청난 그 수익이 왔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뭐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여러분들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모나리자와 나우콤 이길 시초가에서 차익 실현 공략 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금일도요. 제가 네. 뭐 이렇게 언급드릴 종목이 이 저번 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모나리자나 네. 나우콤처럼 시세를 좀잘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걱정이 좀 왔습니다, 사실. 네, 아, 왜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자 HB 테크놀로지가 네 나왔네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뜯어보자고요. 네. 자,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여기 그 6월 말부터 그죠? 시세가 시작이 됐어요. 네, 거래량이 터진 후부터 그쵸? 지금 예, 올라가고 거래량이 있네요. 터졌죠? 네. 이 거래량 터진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네.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이 특정 가격대죠? 밴드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 네. 2위에서는 매물을 받고 있고, 네. 한번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그죠? 이 상한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라인이에요. 첫 번, 야, 여기에서는 저점들이 그죠? 계속 꼬리가 많이 달리잖아, 캔들들이. 즉, 매물이 나오게 되면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고. 자, 이 구간에서는, 자, 조정이 제대로 한번 나왔죠? 이 구간에서, 즉, 12,000원 선 부근에서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한번 볼게요. 이틀 전에 보시게 되면, 자, 60일 이동 평균선에 다다르니까, 네. 누가 매수를 했어요? 누가? 하나, 둘, 셋. 즉,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전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누가 사냐고 하니까, 이게 외국인이 샀네요. 외국인이 샀네요. 네. 그래, 요 꼬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뭐, 아침에 외국인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캔들 분해를 하게 보게 되면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아, 그 다음, 그 전일이죠? 어제 보게 되니까, 10장의 캔들이 나왔는데, 외국인은 안 샀어요. 팔았어요. 조금 팔았어요. 기관들도 보니까 팔았어요. 그런데 60일 이평선 지지가 됐어요. 그쵸? 즉, 매도 세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죠?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60일선 지지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시가 되겠죠? 그죠? 지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뭐 30%에서 대략 한50% 정도까지 좀그 조정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는데, 오늘 종가가 이 동시효과 때 조금 들어 올렸어요. 자, 그 분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동시효과 때, 자, 이 정도의, 대략 한세 호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갭을 발생을 시켰어요. 오늘 장중 5분봉 차트를 제가 켜놨는데요.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자,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9시에 스타트합니다. 스타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지수가 꼬꾸라졌죠, 그죠? 그래서 매물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죠? 자, 이때 거래량 올라가죠? 그죠? 이때 많이 실리잖아요. 그죠? 예, 이때 장대 양봉, 5분봉이에요, 이거. 예. 자, 그리고, 이, 지금 1310원 라인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전일 종가 라인은 여기가 전일 종가 라인이에요. 자, 이 전일 종가 라인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돌파를 하는데 매물이 안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싣고 나갑니다. 이 정도 파악했으면, 이 정도 파악했으면요. 아, 이 종목은 이제 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쭉 가죠. 여기서 매물 나오는데 거래량이 크게 많이 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가 우위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크게, 매물이라기보다는 단타성. 단타성 매물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반등 주고, 그죠? 내려왔다가, 동시효과 때 갭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예, 그러면 종가가 여기서 깔끔하게, 금일 고점에서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동시효과 때 거래량 들어오고 보세요. 3만 주더라서, 3만 주. 잠깐만요. 이게, 3만 200주가 들어왔네요. 예, 3만 주 정도 들어왔으면, 뭐, 강한 매수자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이게 좀, 자, 이게 금일 종가에 사셔서도 되는 종목이고, 뭐, 그런데요. 일단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고요. 내일 분명히 시초가에 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를 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그 21선 가격대가 지금 1340원이에요. 자, 21선. 자, 21선이 1340원이고, 그 다음에, 금일 종가가, 그죠? 1355원이에요. 그러면 내일 아침 시초가는 얼마에 형성될지 모르죠? 그죠? 얼마에 형성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매매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초가가, 08시, 그죠? 59분, 30초. 초까지 말씀드렸어요, 초까지. 08시, 59분, 30초 정도 되면, 호가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그날 시작할 호가로 근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금일 종가 1355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때 매수를 하세요. 금일 종가로 매수하시고 갭 상승했다. 갭 상승이 되면요. 장 시작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즉 금일 종가가 여기 이제 분봉을 켜놓고 말씀을 드리죠. 분봉을 좀 켜놓고 말씀을 드리면 갭이 상승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떠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떨어진 탄력 때문에 금일 종가를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얼마? 1340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15원 차이가 뭐 얼마 안 되지 않냐? 예. 1000원대 초반이라서 세호가면 1%예요.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예. 작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초가,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말씀해 그쵸? 주시겠어요? 예. 자, 금일, 제가 두 종목을, 드린 걸로 알았는데, 한 종목이었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 종목이었어요. 예.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예. 자, 목표가와 손절가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그걸 말씀 안 드리게 되면, 곤란하니까. 자, 일봉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얼핏 봐도요, 이게 뭐 대략 한 1450원까지는 그냥 갈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1450원까지. 자, 표시를 해드리게 되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요 가격이죠? 네. 1450원인데, 1차 목표가는 여기인데요. 네. 저는 1450원은 그냥 갈수 있다고 봐요. 내일도 네. 갈수 있다고 봐요. 네. 아, 그게 아니면 수요일날 또갈수 있다고 보고. 네. 자, 그러면 목표가를 더 올려야 되는데, 네. 어느 그, 정도까지 자, 올리면 이게 그, 너무 많이 좋을까요? 잡으시면 안 되니까 주봉상에서 보죠. 네. 주봉상에서 한번 살짝 당겨서 보게 되면, 너무 높게 갖고 가면 지금 시장이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대략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네. 대략 한 1670원 정도가 되네요. 예, 1670원 정도 되니까, 예, 1700원. 예, 1700원. 예. 네. 네. 자, 여기 써드릴게요. 자, 목표가는요, 예, 1700원. 예. 네. 자, 1차 목, 얘는, 그죠? 예, 2차 목표가죠? 2차 목표가고, 자, 1차 목표가가, 1450원이죠? 네. 대략 10% 좀 넘을 텐데, 네. 내일 뭐, 얼마에 매수되느냐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좀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종목도 제가 그, 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이게 잘못하면 이것도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연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쵸? 여기 왼쪽 어깨 있고, 오른쪽 머리 있는데, 이게 차이가 크지 않죠? 네.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이 1450원 라인을 못 넘고 내려오게 되면, 네. 저 이가 넥라인이 되는 거죠? 네. 예. 쭉 흘러내려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지금 얘는 헤드앤숄더를 만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극히 낮고 그냥 올라가는 패턴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네. 21선에 오늘 안착이 됐잖아요. 그죠? 네. 예, 이때를 틈타서 사실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그죠? 방송에서 뵙다 보니까 매수를 못했어요. 네. 예, 조금 더 주고 사자고요. 예, 네. 비중은 30%에서 한50% 정도만 하셔가지고,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게 되면 1차 목표가 145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 1700원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판단해 봅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HB 테크놀로지까지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요, 이대열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은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또 오늘의 퀴즈 내주셔야죠. 네. 오늘의 퀴즈는 그 네. 1부에서도 그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어려워요. 예. 네.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문제가. 네. 자,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현재 시점에 주가지수보다 네. 높은 것을 말하는 용어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1번, 콘텐고, 2번, 백오데이션, 3번, 선물옵션 만기일, 4번, 지루박.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한주 동안에 정답자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좀 보내드리니까요. 그, 혜선 씨께서 참여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네, 먼저 리치맵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부터 해주시고요. 또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립니다.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즐거운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더 알찬 내용 들고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